오늘은 하늘에서 날아온 섬 비양도를 힐링하는 파파구리가 탐방해 보겠습니다. 비양도는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고 약 2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도를 살아있는 화산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최근까지 약 1000년 전에 분출한 섬으로 알려져 왔는데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약 2만 7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비양도에 가려면 한림항도선 대합실을 이용해서 2개 선사에서 하루 8회 운항하는 배에 승선하면 됩니다. 우선 비양도 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둘레길은 약 3km쯤 되는데 천천히 걸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항구 가까이에는 자전거 대여소, 커피숍, 음식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조그만 섬인데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항구를 빠져나와 본격적인 둘레길입니다. 아침까지 비가 와서 그런지 비양봉이 참 깨끗해 보이네요. 혼자 걸으면서도 눈이 심심하지 않아요. 여기 멍멍이 가족들도 나를 반겨주네요. 살랑살랑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이 참 예쁩니다. 언덕에 선인장이 자생하고 있는 것이 참 이채롭네요. 저기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이왕이면 월척으로 낚으시길. 길가의 검은 돌담과 연두색의 풀들이 참 정겨워 보입니다. 이 풀은 육지에서는 보지 못한 종인데 꽃이 활짝 피면 어떤 모양일지 궁금하네요. 여기 해녀님들의 짐자전거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물질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무언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화산탄이 많은 지역입니다. 화산탄은 화산 폭발 시 용암 덩어리가 상공으로 솟아오르면서 냉각된 화산 쇄설물입니다. 내려가 보니 크고 작은 화산탄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게가 약 10톤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저기 바다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인데 봉사활동을 나왔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보니 폐현수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발전하는가 봅니다. 저 앞에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가까이 가보니 비양도 주민들이 풍어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올해도 무사히 많은 고기를 잡으시길 저도 빕니다. 휴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여러 종류의 화산석을 전시해 놓았군요. 저기 호니토가 보입니다. 호니토란 용암류 내부의 가스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암맥을 호니토라고 부르는데 비양도의 호니토는 그 희귀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지만 감시초소입니다. 비양도까지 초소가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펄럭못습지로 가보겠습니다. 펄럭못은 염습지인데 만조 때는 바닷물에 가깝고 간조 때는 민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500m, 폭은 50m쯤 되는데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분석구 정상 비양봉을 올라보겠습니다. 마을의 돌담 골목길이 참 아름답고 정스럽습니다. 돌담한 자투리 밭에 무언가 심어놓았군요. 이 길은 제주 지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참 멋스런 길이군요. 이 밭을 보니 제 어렸을 적 고향의 풍경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길가에 유두화 분학지가 있습니다. 저기 뽕나무가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잘 익은 오디를 따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발 115m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대체로 계단이 많은데 운동 삼아 올라갑니다. 거미줄에 이슬방울이 맺혔네요. 어릴 적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정상 부근에 신우대 군락지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색적이네요. 이런 외딴 섬의 소나무에도 소나무 재선 충병 주사를 놓았네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선진국이 되었나 봅니다. 시원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걷다 보니 정상의 등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비양봉 정상입니다. 하얀 등대가 참 예쁘네요. 이 등대가 처음 불을 밝힌 때는 1955년 9월 1일이네요. 무려 69년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림읍이 건너다 보이고 멀리서 풍력 발전기가 한가로이 돌아갑니다. 비양도를 둘러보는 데는 2시간이면 충분하며 둘레길을 걷는 것만으로 힐링 만땅입니다. 배시간에 맞추어 선착장 주변 음식점에서 해물라면 한 그릇이면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